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2번 중간쯤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다 해도 그것이 다 제호가 된다. 다만 미혹이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추어 보면 허공꽃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고 헛개비 같은 육진 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 사라질 것이다. 요 바로 앞에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일어난 바로 그 자리, 그 당처가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라고 했고요.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없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이제 명상을 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분별심이고 생각이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분별심, 생각 망상. 아, 생각만 끊으면 되는 거구나. 생각만 끊으면 해탈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막 투쟁하는 사람처럼, 그 생각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그 생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나왔는데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또다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괴로운 것들, 또 힘든 일들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없애야 돼. 이 문제와 내가 싸워 이겨야 돼. 그걸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불의 중도다. 불의 중도는 좋은 것도 끌려가지 집착하지 않고 싫은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대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하세요. 스님, 그거 해도 안 되던데요? 스님이 시킨 대로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또 뭔가 힘든 일이 생겼고 몸이 아팠고 뭐 수많은 이제 괴로운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막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이제 알았어. 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황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온갖 자신이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아, 마음 공부하면, 받아들이면 해결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받아들였더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아, 스님 시킨 대로 했더니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휩쓸려 들어가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도 해도 되는 듯 되는 듯 하면서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장애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 받아들이면 된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우울함 받아들여줄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받아들여줄게. 그렇게 해서 난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 안 없어지느냐? 이거는 그 공황장애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것과 같이 살겠다, 그걸 직면하겠다, 그것으로서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 밀쳐내지 않겠다, 내 인생에서 빨리 떠나버려, 내가 수행 열심히 할 테니까 수행을 통해 너를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과 그냥 같이 있겠다,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법, 불이중도는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왔으니까, 그것이 온 것이 총목벌이, 그것이 진실로서 왔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가 거부할 거야. 받아들이고 나면, 알아차리고 나면, 마음 공부하고 나면 이게 효과적으로 거부되겠지, 없어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건 겉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바득바득 길을 쓴 거죠. 근데 본인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 불이법이라는 둘이 아닌 하나일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이 되었을 때, 그것과 이 우울함과 완전히 우울함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직면해서 그것을 완전히 살아주게 될 때, 내가 그것이 될 때, 내가 우울함 자체가 돼버렸을 때, 그게 완전히 흡수되고 받아들인 거죠. 내가 완전히 100% 우울해질 때, 그게 받아들임입니다. 근데 100% 우울해지면 거기 우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우울함이 있어서 내가 우울함을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와 우울함이 둘로 나뉘어져서 내가 우울함을 대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거는 투쟁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취사 간택하는 것이지 버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진정한 받아들임이지 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니까 내가 저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죄를 없앨 수 있나 없애지 못하나, 이게 이제 주 관심사가 된다. 근데 그 우울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 막 답답함과 두려움과 가슴 아픔과 그 우울, 고독, 좌절, 절망, 두려움, 불안, 초조, 그거 100% 그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그것이 되어주면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론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둘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둘로 나뉘어서야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외로움이 사라져버려요.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둘로 나뉘어서 외로움을 없애려고 할 땐 외로움이 더 커지지만 외로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줘버리면 외로움은 없어요. 거기에 눈은 눈을 볼 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됐을 때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그것이 사라져요.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히 그걸 받아들였을 때. 지금 일어나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다이 하나에서 나왔다. 이 하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분별만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그것으로서, 온전히 그것을 완전히 생각해서 분별하지 않고 딱그 하나와 있을 때,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 하나가 전부가 돼버려요. 하나가 전체가 돼버려요. 그 문제가, 그 하나였던, 문제 있던 그 문제가, 나와 문제가 둘로 나뉘어서 싸우던 문제가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그게 완전히 흡수되고 하나가 돼버리면서, 그것이 전부가 돼버려요. 그것이 전체가 돼버린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 그 하나의 문제였던 그 하나의 문제가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니게 돼버린다. 그게 진정한 받아들임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이게 다다 하는 게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뿐이고. 근데 여기서 그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아, 이것뿐이지 하는 그 생각으로 해석해서 이것뿐이다 하는 그것은 그냥 생각이고 망상이고, 생각과 망상이 일어나지, 생각과 망상이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한 말이 그거죠. 생각과 망상이, 그러니까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 생각과 망상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전부다,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방편의 설명이고, 생각은 문제가 없다. 생각 그 자체가 법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 두려움, 온갖 문제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성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일어났구나. 또 나와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이런 사건이 바로 육근이 육경을 접촉해서 육식을 일으켜서 본다, 이렇게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보는 게 중생의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윗바사나, 직관, 정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그봄 하나, 통으로 그냥 하나의 그 봄, 이것이 돼버리는 거죠. 불이법이 진정으로 실천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냥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을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걸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고, 다만 그 생각이 끌려가지 않고 그냥 허용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완전히 불이법, 불이법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나와 둘이 아니게 되잖아요. 나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한 깨달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이제 관찰하라 이랬잖아요. 도둑질, 음행, 거짓말조차도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든 좋은 일만 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다 법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걸 둘로 나눠놓고 이건 좋으니까 취하고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지라는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해석, 분별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듯이 관찰한다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오로지 관찰하게 된다면 불이법이 되는 것이고, 또 둘로 나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의 어떤 진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 우울함, 외로움, 괴로움, 모든 문제들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체라고 여기니까 그걸 둘로 나눠놓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거기로 도망가려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걸 좋으니까 집착하려고 했던 하는 그런 의도와 조작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르게 깨닫게 되면, 아,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텅 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부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할 필요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린다는 건 그거 온전히 허용해 준다는 것이고 온전히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번뇌, 바깥에서 오는 무수히 많은 번뇌망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제호가 된다. 제호는 우유 중에도 아주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맛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아주 우리 아주 좋은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제호가 된다. 그러니까 객진번뇌가 문제가 아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거기 끌려가는 게 문제이지 생각은 일으켜야죠. 번뇌, 생각, 분별 다 해야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따질 수 있고, 살아가면서 분별이 완전히 없다 치면 밥 먹고 8,000원 내면 되는데 막 10만원짜리 내고 분별이 없으니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 집이 내 집인지 네 집인지, 네 집 내 집도 없고 남편 자식도 없고 네 남편 내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무분별지가 아니죠. 분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을 다 적절히 쓸 줄 알죠. 그러나 그것이 헛개비인 줄 알아서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미혹이란 어리석음이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추어 보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비추어 보게 된단 말이죠. 저절로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을 비추어 보면 허공꽃 같은 삼계는 허공꽃처럼, 허공에 눈에 눈병이 났을 때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것 되듯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 이 우주,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전부가 전부 다 허공꽃과 같단 말이죠. 자기 안에서 분별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는, 우주가 어디서 창조가 돼요? 조물주가 창조됐다.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삼계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있고, 문제도 만들고 있고, 나도 만들고 있고, 너도 만들고 있고, 생로병사도 만들고 있어요. 죽음도 만들고 있고, 모든 걸 여기서 내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허공꽃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할 뿐이죠. 그리고 헛개비 같은 육진 경계는, 헛개비 실체가 아닌 헛개비 같은 육진 경계, 눈 깊고 혐험 뜻이 뜻의 상대가 되는 색성향 미촉법, 보이는 것, 소리, 들리는 소리, 맡아지는 냄새, 맛, 감촉을 느껴지는 모든 것들, 생각의 모든 대상들, 이걸 육진 경계라고 하죠. 이 육진 경계의 모든 대상 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듯 사라질 것이다. 팔팔 끓는 물에 얼음을 툭 던지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육진 경계는 헛개비와 같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것이다. 만일 이처럼 순간순간 닫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참 공부를, 우리 저 수신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정말 자신책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게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야, 이렇게 참 핵심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참 함축적인 어떤 말 속에서 이렇게 참 잘 담아낼 수가 있구나. 만일 이처럼 순간순간 닫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또 싫어서 거부하는 마음,
탐심, 진심, 이런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실체가 아니니까,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번뇌가 다하면 생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져요. 내가 죽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생사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런 어떤 공덕들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미세한 번뇌도 영원히 끊어져 원각의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응하여 나투게 되니 그것은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미세한 번뇌도 영원히 끊어져서 원각 두루 밝은 그런 깨달음의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응해서 나투게 되니 몸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 중생들에게 이제 몸을 놔두어서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내는 것과 같다. 수월이라죠, 수월. 우리 수월보살도 있듯이 물에 뜬 달. 달은 하나지만 물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물 위에 달이 다떠 있는 것처럼 달은 하나인데 하나지만 모든 사람이 물에 뜬 달을 다볼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체 중생들에게 놔두어서 이 법을 놔둘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하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한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 한법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지만 모든 일체 중생이 다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의 본래 면목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처럼 응용이 무궁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되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를 대각 세존이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응용이 무궁하다.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방편이 막 무궁무진하게 그 근기 따라 사람들의 그딱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무궁한 어떤 자비방편을 일으키고 응용해서 이 법을 다양하게 어떤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어떤 무궁한 지혜, 자비방편의 힘이 생겨서 인연 있는 중생들이라면 누구든 제도 해줄 수 있되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가 바로 대각세존이다. 크게 깨달은 세존이다. 다음은 23번 정해의 체와 용입니다. 물었다. 깨친 뒤에 닦아 나아가는 가르침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진다 하는 정해등지라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진다라는 뜻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깨친 뒤에 닦아 나가는 가르침, 이제 도노 점수의 가르침에서 정해 등지, 뭐 정해 쌍순이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지닌다, 지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고 묻죠. 답한다. 법의 참된 의미를 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지만 그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은 곧 체요, 지혜는 용이다.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막 백천 가지가 있다. 무수히 많다. 천 가지가 있으니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지혜에 들어가는 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죠. 뭐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또 좌선 수행에서도 뭐 호흡관을 하든 가나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좋다. 길을 걷고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 것도 좋고 절을 하는 것도 좋고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듯 하지만 뭔지 모를 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그냥 막 열망과 발심에 사무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 직장 생활을 늘 하고 있다. 그 또한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 없애려고 막 싸우고 있는 앞에서 어리석은 미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을 싸워 이기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을 좌선하는 것보다 뭔지 모를 그 알 수 없는 그 화두에 사무쳐서 내가 누군지를 정말 이걸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 이 화두인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누군지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발심 하나에 간절해져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문득문득 틈날 때마다 이게 뭔가 하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저 멀리 있는 북한산 장산을 금정산을 쳐다보고 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지 않는 이 하나의 어떤 화두 아닌 화두를 들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생활 속의 수행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 집에 가면 술자리가 이제는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마침 코로나까지 왔으니 다행이다. 그 술 안 먹고 집에 가서 마음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일과 끝나고 집에 가서 법문 듣고 자기 전까지 막 법문을 틀어놓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아직도 내가 이 자리를 모르다니 하는 마음으로 뭔가 모르게 이게 공부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부다. 그러니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정해진 수행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뭐 천가지라고 했는데 진리에 들어가는 분은 천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에 들어가는 분은 천가지가 있지만 이 바깥 수행법으로 본다면 천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염불, 독경, 좌선 뭐 5만가지 수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죠. 그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이 말은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선정과 지혜를 다르게 말하면 중도예요. 올바른 부처님의 수행은 중도이죠. 불이 중도를 얘기하죠.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지관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정견의 지혜를 갖추고 이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선종과 지혜의 본뜻, 본 안목이 뭔지에 대한 그 지혜가 불지견이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들어가는 문을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염불을 겉모습은 염불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기도에 참석해도 좋고 이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 선 공부를 하다가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렇게 딱 알다 보니까 처음엔 그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복 이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기도 참석하고 무슨 기도 참석하고 뭐 참석하고 이러면서 했던 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이 도반들 이렇게 막 기복적인 기도하는 도반들이나 절에 가서 막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지. 아, 저 아직 여전히 저거밖에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공부에 좀 익어가면 아 그럴 필요도 없구나. 저렇게 절에 가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스님 사시불공하는데 동참하는 아 그게 그대로 법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에 들어가는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의 문이 있다고 하는 그 중에 하나의 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하는 나는 올바른 공부를 한다 하고 막 상이 생겨가지고 뭐 기복에 공부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깔보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아직 공부 멀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 이걸 막 누가 옳다 누가 더 그르다 이게 더 맞다 더 틀리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땐 기복적인 도량에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막 그냥 거대한 화두에 사무쳐서 무엇이라도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신미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떻고, 염불을 하면 어떻고, 독경을 하면 어떻냐. 지관, 정해라는 그 바른 지혜의 안목이 딱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겉으로는 무슨 수행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다 그대로 공부가 되고, 기도가 될 수가 있다. 또 때로는, 선방에서 좌선하는, 요즘에도 보니까 언론에 안전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며 그걸 취하니까, 아, 이런 말이 필요하겠구나 하니까 그런 말들이 아마 나왔겠죠. 근데 그 말도 이제 우리가 잘 안목을 갖추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 선방에 앉아 있게 되면 앉아 있는 것이 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앉아 있는 것도 나름의 공부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취해 있는, 취해서, 그러니 옛날 누구죠? 그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앉아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부처를 흉내내는 것이냐. 지관, 정해라는 올바른 안목을 갖추고 앉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올바른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보고 탓한 것이지, 겉에 드러나 앉아 있는 모습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러죠. 좌선한다고 그게 되겠나 하고 깰 때는 깨는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좌선하는 것도 공부가 되죠 하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방편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대중설법이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이 어디에 취해 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그 사람에게 깨뜨려 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로잡혀 있는 망상을 깨뜨려 주는 것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대중법문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중법문을 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맞아라고 얘기했다가 또다시 그게 아니야라고 또 깨뜨려주고 입하자제, 세웠다가 깨뜨렸다를 자제, 자유자재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세우기만 하면 수행 다 필요 없어. 마음으로, 마음 공부, 마음으로 그냥 이게 뭔가 궁금해 하기만 하면 되지. 앉아있는다고 되나?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 좌선은 공부가 아니구나. 그건 쓸데없는 거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막 얕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런 어리석음을 또 범할 수 있어요. 저도 매일같이 한 2, 30분씩, 그냥 마음 날 때는 막한 시간씩도 그 이상도 좌선해요. 좌선이 뭐가 나쁜 게 있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앉아있는 것 자체에 사로잡힌 좌선이 아니라면, 지관과 정해가 등지가 되어 있는 수행법이라면 그 어떤 수행법이라도 좋다. 그러나 이 안목을 갖추지 않은 채, 지관 정해라는 이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은 채 공부를 한다면 그 어떤 수행을 해도 그것은 삿된 외도를 행하는 것이고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 세우고 깨뜨리는 얘기를 할 때, 이 양반은 이게 불교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선 두두부도 못하던 얘기고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주장이 옳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이게 틀렸다, 저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이게 맞았다 저게 맞았다 하고 내가 오늘은 맞았다 했는데 그 다음날은 틀렸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세상에서는 분별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가르침이잖아요. 분별지의 속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무분별지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분별지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별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의 말을 가지고 무분별을 설명하려고 하니 분별의 말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도록 이끌었다가 거기까지 갔으면 그 말은 또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취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정말 참된 선지식은 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세웠다가 깨뜨려 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그걸 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참 다행인 공부인 것이 어떤 공부들은 우리가 좀 사이비한테 좀 깜빡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사이비한테 넘어갈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쪽으로 쫙 끌고 와야 돼요. 나만 옳다. 딴데나 틀렸다. 내가 옳다 하고 여기서 지켜야 할 것들, 여기서 주의 주장, 내가 딱 쥐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로 정신적으로 딱 얽매도록 이쪽으로 착 오도록 끌어야지 사이비 역할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마취 되듯이 어떤 중독되듯이 그 사이비에게 중독돼가지고 딴 사람이 아무리 사이비라 해도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그냥 확 중독을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중독될 만하게 설법을 해가지고 탁 세워가지고 이게 맞구나 해서 중독될 만하면 깨뜨려주고 또 저기에 중독될 만하면 깨뜨려주고 하니까 어떻게 불교에 중독될 수가 있겠어요? 불교는 다른 거 모든 걸다 깨뜨리고 불교로만 와라. 이게 불교가 아니라 불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상, 법상을 다 깨라고 하고 불교라는 살, 진리라는 상, 법이라는 상에서도 자유로워야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를 보면요. 정말 야,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임재선이 비밀이라고 했지만 지금 요즘에 막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비밀인지 아세요? 100%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100% 완전히 드러나 있으니까 100% 완전히 드러나는 건못 보거든요. 눈은 눈을 못 보는 것처럼. 그래서 세우고 파하는 걸 자제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처럼 선정과 지혜를 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천 가지가 있지만 모두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에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자기 성품의 체와 용 이것밖에 없다. 앞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정 곧 체고 지혜는 곧 용이다 이랬습니다. 선정은 곧 체라는 건 체는 본체를 얘기하죠. 본체, 본바탕, 바탕, 배경. 늘 한결같이 그 본체, 본바탕, 흔들리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이걸 심지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땅. 땅 위에서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나무의 열매도 맺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자랐다가 열매 맺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또 자랐다가 열매 맺고,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태어나서 그땅 위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빌딩도 세워졌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마다 다 각자 다르게 다 생기고 다 다른 게 많지만 전부 다 땅에서 나왔다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처럼 이 땅처럼 마음바탕, 심지 이게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마음이라는 게 본체에서 나왔다. 이걸 그냥 이름을 해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없죠, 여기는. 이것의 특성이 선정의 특징이 있다, 이 본체는. 즉, 본체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항상 고요하잖아요, 본체는. 겉에서 드러난 땅 위에서 막 자라난 꽃과 나무들은 비바람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했다 울고 웃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흙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위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막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좋고 나쁜 게 있고 울고 웃는 게 있지만 그 바탕, 본체, 그 심지, 그 마음 땅은 늘 한결같은 것처럼 이 마음 땅의 특징이 바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정. 이게 진짜 선정입니다. 이게 진짜 선정이지. 즉이 선정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드는 선정은 가짜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외도의 선정이거나 혹은 그냥 공부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깨달음을 가는 길에 좋은 경치 같은 거 내가 좋은 경치에 사로잡혀서 저 목표 지점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경치는 그냥 구경하기 좋은 것들일 뿐이지 내가 갈 지점은 저 목표 지점에 가야 되는 거니까 목표 지점에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좋은 경치가 같은 것 그냥 좋구나 나쁜 경치보다는 좋은 경치가 낫겠죠. 그러니 선정 수행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선정을 증득하고 삼매를 증득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게 경치인 줄 알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라 생각해서 선정을 목표화시켜서 선정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조작해내는 선정 그거는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100% 그게 생겨난 것을 보고 너무 황홀하고 좋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사로잡혀서 또 다른 선정을 얻고 싶다 또 다른 뭐 무슨 니미따를 체험하고 싶고 또 다른 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욕계, 새끼, 무새끼, 사선, 팔정을 증득하고 싶다 그때는 내가 증득했을 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그는 진정한 이 마음의 본체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조작해서 만들어낸 선정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수정주의, 선정주의에서 최고 단계 욕계, 새끼, 무새끼, 무새끼 사선정까지 다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까지 다 갔었으나 이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라고 하고 그 선정, 수정주의를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정주의에 그래 빠져있나 몰라요? 왜 이렇게 선정선정하고 선정체험만을 중시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걸 버리고 진짜 선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해능스님이 조계해능스님께서 진짜 선정이 이게 진짜 선정이라는 얘기를 육조단경에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2월 말까지 우리 수신결 강의 끝나면 3월부터는 이제 다시 육조단경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인터넷을 보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초기 불교 과정 그 불교 대학을 온라인으로 한다 했더니 그 선호록이나 경전 강의 온라인 반도 좀 만들어 주세요.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무료로 해드린다는데 자꾸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헬로 TV에서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공개해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육자단경도 계속 그렇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된다. 이 본체가 무엇이냐? 이 본체를 깨닫겠다. 이 자성의 선정과 지혜, 자성의 정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성의 정해가 있고 수상의 정해가 있다 이래요. 겉에 드러난 모양을 따르는 수상, 모양을 따르는 정해, 모양을 따르는 정해는 이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따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선정을 닦아서 선정의 결과 어떤 삼매를 체험하는 그거는 이제 모양을 따르는 정해죠.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상으로 만들어내는 정해예요. 그건 진짜 정해가 아니다. 자성의 정해가 진짜 정해란 말이죠. 자성의 정해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정해가 아니다. 이미 본바탕에 우리 본체에 완전히 이미 구족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정해가 바로 자성의 정해다. 그럼 자성의 정해가 진짜 갖춰져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 자성의 정해가 진짜 갖춰져 있느냐? 아까 이제 앞에 생각 일어나는 걸 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미혹한 짓이다 이랬는데 왜 미혹한 짓이냐?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중생들은 그러죠.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아 그래도 내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아 나는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런데 내가 조금 수준을 높여보니까 아 좋은 생각도 망상이고 나쁜 생각도 망상이구나. 아 생각 일어나는 건 다 망상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다 미혹한 짓이다.
생각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의 성품이 뭔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보면 된다. 어떻게 봅니까? 맨날 눈으로 바깥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 추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망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뭔가 내 바깥에서 답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끊을 수 있을까를 늘 바깥으로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평생을 도를 찾기 위해서 바깥을 쫓아다니면서 말과 문자에 끌려다니고 경전에 끌려다니고 바깥을 늘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더 잘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도와 가까운 생각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며 살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바깥을 바라보던 시선을 탁 문득 돌이켜서 바깥을 향하던 시선이 그 나온 자리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광반조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엄청난 이 회광반조가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회광반조를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수행을 또 해요. 생각 회광반조가 엄청난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엄청난 뭔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내려놓아 버리면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너무 심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는데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갔다 온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죠. 집에 있는 가족이 누가 있죠? 남편도 떠오를 것이고 자식도 떠오를 것이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연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라요. 여기 지금 불교방송 건물 들어온 입구 떠올리려면 바로 떠올라서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름만 척척 대면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버득버득 떠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바로바로 떠오르죠. 그죠?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A4용지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글씨만 보죠. 그죠? 글씨만 봐서 글씨를 보고 글씨의 내용을 쫓아가죠. 그래서 책을 보면 글씨를 보고 글씨의 내용을 쫓아가면서 이 책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이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런 것들을 취하거나 버리는 그거에만 익숙해 있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책을 볼 때 책의 내용을 쫓아가는 건 익숙한데 책을 펴보면서 책의 바탕을 본 적은 없어요. 이 A4용지에 글을 쓰려면 먼저 이 A4용지라는 텅 빈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 바탕 위에다가 좋은 글씨도 쓸 수 있고 나쁜 글도 쓸 수 있다. 영화가 펼쳐지려면 영화가 펼쳐지는 바탕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TV를 보려면 TV가 뉴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지만 그 브라운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까 심지법문이라고 했는데 마음 땅, 땅 위에 모든 것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생사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생겨나려면 그게 생겨나기 위한 바탕, 심지, 마음 땅, 바탕의 본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 하는 거는 뭔가 바탕이 있으니까 생겨난 거예요. 생각이 좋은 생각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나쁜 생각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생각 일으키면 좋은 사람,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나쁜 사람, 그리고 생각 자체를 일으키면 망상, 그러니까 어리석은 범부 중생, 이렇게 생각의 내용물만 쫓아가면서 이 생각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거기만 쫓아가며 살아왔는데 생각이 나온 자리,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나온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생각이 일어났으면 집에 있는 남편이 이미지로 탁 떠올랐다면 어디서 떠올랐어요 그게? 이 텅 빈 바탕 위에서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 텅 빈 A4용지 위에서 글씨가 써진 것처럼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확실한 사실은 뭐냐? 내가 생각을 떠올리고 망상을 일으키고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것은 곧 무언가 그것이 도대체 온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돌아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나는 바탕 배경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또 사라졌잖아요. 소리가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법실상 혹은 뭐 재행무상할 때 제법, 재행, 만들어서 조작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온 자리가 있고 간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뭐랄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 또한 그게 실제 있다라고 하거나 또 없다라고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단 방편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저 시부도에 보면 소를 찾다가 소를 확인하고 소를 키우다가 결국 소가 사라지듯이 소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소가 사라졌다 하는 거는 소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조차 사라지는 게 진짜 깨달음이다. 그런데 깨달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이 소라는 방편에 무언가를 딱 주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려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는 생각의 내용물만 쫓아다녔지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여기서 말한 체, 본체, 그 본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본체는 보세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항상 혼란스러워요. 취사 간택이 일어나요. 취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으니까 혼란스럽고 고요하지 못해요. 고요하지 못하죠. 선정이 아니에요. 내용물을 쫓아가면,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우리가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 쫓아가면 항상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아요. 이롭지가 않아요. 항상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생각이 나온 그 자리는, 즉 보세요, 좀 다른 비유를 든다면 우리는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나쁜 사람 이래요. 또 감정도 왔다 가죠. 좋은 감정 왔다 가고 나쁜 감정 왔다 가요. 근데 우울한 감정이 막 올 때 나는 우울해, 아,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이걸 자기가 동일시해요. 내가 평생 우울했나요? 평생 외로웠나요? 아니거든요. 즉 생각이, 좋은 생각 왔다 가고 나쁜 생각 왔다 가는데 좋은 생각이 올 때 내가 좋은 놈인 줄 알고, 나쁜 생각이 올 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감정이 올 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행복해 라는 걸 나와 동일시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살았지만 사실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왔다 갔었죠. 왔다 가는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내가 아니죠. 왜? 왔다 간 거니까. 그 좋은 생각이 나면, 그 우울한 감정이 나면, 그 우울한 감정이 떠나가면 내가 사라졌나요? 우울한 내가 죽었나요? 즉 이 생각, 왔다 가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왔다 가는 감정이 내가 아니고, 여기서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행복할 때 행복한 줄 알고 좋은 생각 일어날 때 좋은 생각 일어난 줄 알고 나쁜 생각 일어날 때 나쁜 생각 일어난 줄 아는 늘 이 자리에 한결같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무견하게 그냥 그걸 이렇게 비추는 이 본바탕에 본체가 있잖아요. 본체가 이 자리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왔고, 즉 좋은 생각도 왔다 가고 나쁜 생각도 왔다 가지만 이 자리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감정도 왔다 가고 나쁜 감정도 왔다 가고 우울도 왔다 가고 기분 좋은 것도 왔다 가지만 그걸 느낄 줄 아는 이놈은 늘 여기서 한결같이 아무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이 자리는 그냥 늘 고요하죠. 텅 비었고
그야말로 선정이란 말이, 이 자리가 진짜 선정이다. 이 본체의 자리, 공적한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공적하다는 표현을 써요. 텅 비어서 다 끊어졌다. 분별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한 번도 살면서 관심 가져보질 못했던 거예요. 늘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서도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이 자리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번뇌가 곧 보리를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뒷바탕에서 증명해준다기보다는 번뇌가 곧 보리예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모든 파도는 전부 다 파도 그대로 바다이듯이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본체다. 본체 위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본체일 수밖에 없어요. 바다 위에 드러난 모든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이듯이 겨울에 눈밭에서 무엇을 만들든, 눈을 가지고 뭐 눈사람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그게 전부 다 하나의 눈일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거 모든 것이 나왔다면 어떻게 나온지 왜 나온지 막 그건 모르더라도 나온 것이 있잖아요. 나온 것이, 모든 것이 왔다 가니까 온 자리가 있고 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텅 비어서 공적하다, 모른다. 어떻게 생겼냐, 크기도 없다. 이를테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보면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때 내가 있고 10대 때 내가 있고 20대 때 내가 있고 지금 30대, 40대, 50대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도 나라고 했어요, 그죠? 20대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한 뭔가가 있으니까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대 유치원 때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달라졌죠. 몸으로는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하고 지금도 나하죠.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는 내가 아니잖아요. 몸으로 본다면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이렇게 늘 나? 내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괴로웠어, 그때 내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상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몸은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한 게.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나라고 했던 그건 몸이었어요? 몸이 아니었던 게 명백하잖아요. 몸이었으면 그 몸은 이미 똥오줌으로 다 나가버렸는데요? 사라져버렸는데요? 이건 다른 몸이 나타난 건데요? 그러면 몸이 똥오줌을 싸가지고 몸이 사라져버렸으면 나도 죽은 건가요? 몸이 나면 내가 벌써 죽었어야죠.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른 몸이니까. 근데도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했죠. 마음도 똑같아요. 느낌, 생각, 감정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때 의지를 내 의지라고 하겠어요. 어떨 땐 이러고 싶었다, 어떨 땐 저러고 싶은데. 어떨 때 감정을 진짜 나라고 하겠어요. 막 옛날에 막 우울증을 앓았을 때, 그때 내가 우울해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전혀 우울하지 않을 때도 내가 우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우울하면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아니죠. 즉 왔다 가지 않는 진짜 나, 우리가 나라고 했던 그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나는 사실은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진짜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몸과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몸이 왔다 가는 것을, 몸이 온 자리 간 자리, 느낌, 생각, 감정이 오는 자리 가는 자리, 그 생각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감정이 왔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를 공적영지하다, 공적영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본체, 이 본바탕,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 그러니까 이 위에서 몸이 갓난아기 때 몸이 됐든
20대 몸이 됐든 30대 몸이 됐든 몸뚱이가 막 세포 분열을 해서 바뀌었든 이 몸이 내가 아닌 거죠. 이 진짜 이 본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른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고 벌레 면목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게 진짜 나죠. 이게 진정한 나죠. 이 위에서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나와 너와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죠. 지금 이 소리가 우리는 내가 들었고 여러분이 들었고 각자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소리는 그냥 왔다 갔을 뿐이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소리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바탕, 배경, 본체, 마음 땅. 그 자리에서 이게 그냥 나오고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 하나의 자리에서. 그걸 통해, 근데 이 자리는, 이 공적한 자리는 영지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소영령하게 아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잖아요. 보세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느낌도 내가 아니고, 어떤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한대 때리면 아픈 줄 알고, 목마르면 물을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을 줄 알고. 근데 이 순수하게 아는 첫 번째 자리에 분별하기 이전의 암. 그냥 이렇게 알잖아요. 이게 무슨 죽빛 소리니? 뭐라고 분별해서 아는 그 이전에 그냥 아는. 근데 여기서 분별해서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그는 이제 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업에 따라서 자기마다의 업에 따라서 저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죠. 이 소리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개체적인 자아를 자기라고 착각한 그 어리석은 생각, 분별, 망상, 업장 그걸 자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그걸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스님이 죽비를 치셨구나 이런 생각할 테고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누군가가 죽빛 소리, 목탁 소리를 들으면 아, 뭐 사탄의 소리다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기 업이 다르니까 사실은 이걸 사탄 소리라고 하든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든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든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분별하기 이전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똑같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이첫 번째 자리에서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이 소소영령한 알아차림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전부 다 자기 분별, 자기 업장, 자기 업식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니까, 그리고 그 해석한 그것을 주인 삼아서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제 괴로움, 저마다의 자기 괴로움, 자기 분별이 펼쳐질 뿐이죠. 그러니 이딱 분별하기 이전에 이 자리 그냥 이딱이첫 번째 자리 그냥 이 자리 돌아오면 이 자리로 탁 돌아오면 늘 그냥 이 공적 영지한 이 아무 일 없는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죠.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본체적인 특성을 공적이라고 했어요. 통벼서 공해서 적적 모든 것이 딱 끊어졌다. 공적한 것이 이 본체의 특징이고 용 작용, 이 작용적인 특징은 그러나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린다. 소소영령하게 안다. 영지가 작용한다. 그러니 우리가 텅 비어서 공적한데, 공적해서 이건 있다라고도 할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수 없는데, 공적하지만 그래서 없는 것 같았는데, 그건 늘 이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깨닫고, 알고. 이 소소영령한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용을 통해서 아 거기 본체가 있구나가 확인되는 거죠. 그이 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소리 아닌 본체가 소리라고 해석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예요.
이 공적한 본체가 바로 선정이고 진정한 선정의 뜻이고 이늘 비추는 늘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깨어 아는 이것이 바로 작용이다. 비추하는 작용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정과 지혜다. 즉 선정과 지혜는 우리는 지금까지 선정과 지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왔고 배워왔는데 여기서 말하듯이 선정과 지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것이다. 우리 본성, 자성, 본래 면목 그것을 가지고 선정이라고 이름했고 지혜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가 그대로 용이므로 지혜는 체가 그대로 용이에요. 공적이 그대로 영지고 다른 측면일 뿐이지. 체가 그대로 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 있지 않고 용이 그대로 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 있지 않다. 선정이고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이게 이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니까 생각 일으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거다 해요. 일상생활도 하고 할거다 하지만 분별을 다 일으키지만 그 내면에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의 본성을 늘 깨닫는 거죠.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생각을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지 깨달아야지. 그 생각 일어남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생각도 그대로 법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생각 일어나는 그것이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생각이 그대로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고요하면서도 고요하지만 고해서 텅 비어서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거다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하고 산다. 또 지혜가 곧 선정이라서 알면서도 늘 고요해요. 생각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사회생활하고 할거다 하면서도 늘 내면은 고요하다. 늘 한결같은 선정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거다 하죠. 뭐 옛날에 큰 스님들이라고 해서 화를 안 냈나요? 뭐 어떤 분들은 큰 스님이 화를 내니까 아 실망했다. 이 스님은 화를 내니까 큰 스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봤다. 그러고 떠나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 그러고 저희 때도 저희 연사 스님께서 막 화를 내고 그러셨을 때 그게 때로는 무서워서 뭐 때로는 뭐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친 스님들도 많았어요. 한 1년 있으면 통계를 내보면 한 14명이 출가로 왔다가 한한 명쯤 남아있고 대부분 다 도망을 갔어요. 짐 싸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있다가 바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도망가고 한두 달, 두세 달 있다 도망간 그나마 근기가 센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들이 이제 본인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아, 저렇게 화를 내고 하시는데 저게 무슨 도인인가 이러고 이제 가더란 말이죠. 그 겉모습과 진짜 도는 다를 수도 있다. 도인이라고 화를 안 내겠어요? 나를 한대 와서 딱 때리면 화를 내든지 막 같이 때리든지 아니면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 쫓아오면 막 도망을 가고 그걸 잘하는 게 도인이지. 칼을 들고 찾아 내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냥 죽이십시오 하고 있는 게 도인이겠어요? 겉으로 분별할 건다 하지만 그 내면이 고요한 것일 뿐이다. 내면이 고요한 것이죠. 내면에 뭔가 큰 그야말로 태산과도 같은 고요함, 선정이 언제나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남들과 다 똑같은 것 같죠. 공부하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잔해증이라고 그래. 잔해증. 자기만 안다. 자기 내면에서 증명되는 거지 바깥에선 증명이 안 된다. 그 옛날에 큰 스님들 일화를 보면 스님들이 그런 얘기도 있죠. 난저 사람 깨달은 줄 알았다. 오랫동안.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안 깨달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모른단 말이에요. 한두 마디 해보면 대부분 알겠지 하지만 한두 마디 해보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계 스님이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조계 스님, 육조 해능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요.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이다라고 하신 말과 같다.
그 전까지 육조 스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당시 불교의 흐름은요, 우리 이제 북종선이라고 알고 있는 선에서는 무조건 앉아서 좌선해 가지고 선정을 만들어내고 증득해서 선정 삼매를 이루고 이제 이런 이제 좌선 공부를 많이 하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선정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 선정을 막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이러는 분위기가 많았던 거죠.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게 육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위대하게 봤으면 전체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조사 스님들이 계시지만 딱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사실은 어록인데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둘도 없는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뭐가 선정이냐?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다. 자성은 본래 산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뇌망상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 번뇌망상이 그대로 선정인데 그대로 자성인데요. 그러니 산란하면서도 산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 자성의 지혜다. 자성은 어리석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보니 다 부처였구나. 부처를 다 쓰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거 뭘다 부처인데 내가 법문을 굳이 설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내가 법을 설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왜 다들 분별 속에만 있으니까 이 분별 너머의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본래는 부처인 거예요. 본래는 부처. 마치 우리가 20대 아이들이 아들 딸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좋아 죽겠다가 막내 없으면 죽겠다고 하다가 걔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 죽을라 그래요.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죽겠다고 막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참 웃기죠. 야, 그게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나중에 너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딴 사람 사귀면 또 마음 확 바뀔걸? 그런 얘기가 안 통해요. 그 친구한테는. 왜? 당장 지금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착의 틀에 내가 완전히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저 사람을 잃으면 잃으면 내 인생 끝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내볼 때는 웃긴 거죠. 웃기고 다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는 중생이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냥 웃긴 거예요. 그냥. 근데 중생은 당장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떤 어른들은 그냥 지켜봐 주죠. 그래, 힘들겠구나. 지도 이제 깨달을 거니까 어차피. 마치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와서 그 착각만 걷어갈 수 있다면 아, 내가 지금 깨닫고 나서 부처였던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자각하게 되니까.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서 막음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을 곧 도노하니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고 한다. 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서 막음, 뭘 막는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막을 찾자예요. 번뇌망상이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때 보통 우리는 선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분별망상을 끌려다니는 마음, 그 마음이 막아졌을 때 그게 바로 선정이란 말이죠. 분별망상이 분별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 제대로 막은 게 아닌 것이죠. 그 제대로 이렇게 번뇌망상을 잘 막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선정이다. 그래서 막음이라는 것은 막을 찾자, 막는다라는 것은 선정과 어떤 동의어처럼 쓰여요. 막음과 비춤, 비춤은 이 지혜의 작용은 공적 영지라고 했을 때그 영지의 작용, 소생약의 아는 것은 비춤이에요. 비춤, 비춤의 의미와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안다라고 하면 분별하면 이건 죽비구나, 스님이 죽비를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스님이 죽비를 흔드는구나를 빼면 그 말을 빼고 언어를 빼고 그 분별을 빼면
그냥 이렇게 비춰지죠. 마치 거울이 모든 걸 그냥 비추듯이, 대상을 그냥 비추듯이, 여러분이 사실은 생각, 개념, 해석을 빼면 이게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죠. 거울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이 오더라도 거울이 똥이 오든 성인이 오든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는 무엇이든 그냥 비추는 이첫 번째 자리의 마음을 누구나 다 본래 구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그 영지한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첫 번째 자리의 소소영령 알아차림 이거를 쓰지 않고 자꾸 자기 분별을 쓰고 살아왔다 보니까 다시 그 분별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돌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관 관해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막 좌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알아차림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본래 너의 자성은 알아차림 아니냐? 그게 진짜 너 아니냐? 이 비추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조견하는 그게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 아니냐? 이거 할줄 아는 능력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갖춘 능력을 그냥 재확인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자꾸 내가 만들어낸 유의 조작을 끌려다니지만 말아라 하고 법문을 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공정영지한 이거 이렇게 스님이 잔을 들고 흔드는구나. 이 말을 빼고 개념을 빼고 분별을 뺀다면 그럼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고 있어요? 이거 비추지 못해요 지금? 다 비추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양과 개념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명과 상을 타파하라 그러죠. 명, 모양과 상. 명은 이름이죠. 이름과 모양. 제가 손 비유를 들었듯이 이 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면 그냥 이거는 손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좋다 나쁘다 개념이 없어요. 근데 명과 상, 모양과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우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 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니까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내가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심지어 중간 손가락을 들어버리면 욕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스님이라는 작자가 말이지 법당에서 어떤 게 그런 욕을 할수 있느냐라고 욕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뭔 그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비추기만 한다면 얘가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요 손가락 욕을 하든 그건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가 해석한 거지. 여기는 아무 그런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나늘 그냥 비출 뿐이다,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게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는 영지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 마금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이 곧 도노하니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 도노하니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 거는 이걸 동시에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도노의 자리, 이 법의 자리에서 닦아가는 선정과 지혜는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무위의 닦음, 하대함이 없는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과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은 방편의 가르침이고, 진짜 선정과 지혜는 이 법의 자리에서 도노하니가 닦아가는 그 선정과 지혜는 정해 등지는 이것을 보고 정해 등지라고 한다. 이미 본래 누구나 갖춰져 있는 것이 정해 등지지, 내가 억지로 갈고 닦는 것이 정해를 닦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문하십시오.